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경을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부분에 결단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지금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장들이 있지만 역사의 시작, 또 세상의 시작, 또첫 번째 원복음, 즉 원시 복음이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와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장부터 13절까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여자가 파기합니다. 그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벌거벗음이 보입니다. 그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취한 행동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나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전에 나와 교제했고 나와 함께 했는데 네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내 말에 불순종했구나. 아담의 영적 위치를 묻는 거거든요. 아담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된 존재가 하나님 말씀처럼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의 벗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은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안 무서워요. 감기 무서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암은 무섭습니다. 왜? 암이라는 대가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죄가 무섭냐면 죄의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뱀에게 온 저주, 여자에게 온 저주, 아담에게 온 저주, 다른 말하면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형벌뿐만 아니라 그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까지 해답까지 창세기 3장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죄의 결과입니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는데 동물은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입니까?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약하면 평생 동안 배를 땅에 댄 채 벌레처럼 흙 가운데를 기어다니는 신세로 전락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 여기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인데 같은 말로 티끌입니다. 티끌. 흙은 동일한 언어로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 이 말은 티끌을 먹는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멸시와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다. 왜? 여러분 뱀은 흙이나 티끌을 식물로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뱀이 평생 동안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 땅의 흙이나 티끌과 먼지가 네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저주입니다. 그게 우리 상상해 보면 이 뱀은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배로 기어다니지 않은 짐승이었어요. 근데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는 그래서 땅에 먼지나 흙을 먹는 그런 위치로 전락될 것이다. 왜요? 왜 이렇게 전락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어떤 존재였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해석할 때 해석자들이 뱀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나쁜 의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강교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가장 영리하고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다른 들짐승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뱀을 도구로 전락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먹고 싶지 않은 흙과 티끌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될 가장 비참한 처지로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세상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냐, 사단의 손에 잡힌 인생은 이거는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후손들까지 축복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손에 잡힌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육체라는 도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지식, 내가 가진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병기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냐 사단에 잡힌 인생이냐, 가장 영리하고 신중한 뱀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먹고 싶지 않는 흙과 티끌을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는 애완용으로 뱀을 기른다 하지만 뱀 자체를 보고 귀엽다, 이쁘다,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 그래서 숨어서 다니는 겁니다. 흙 속에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전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잡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경이 뭐랍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표면적으로는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이나 먼지나 티끌이 입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흙을 먹는다. 이 흙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 하면 사단의 주 공격 목표가 뭐냐? 인간을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먹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먹이가 인간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육체다, 물질이다,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단은 그렇게 살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 누구냐? 뱀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그 인생이 사단에 잡혔을 때 어떻게 전락됩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 대한 선고거든요. 사단에 대한, 사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있거든요. 자, 창세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가 선포된 원시 복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다고 해서 원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원복음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른 말 하면 두 부류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늘 싸울 것이다.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즉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되게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치명타거든요. 그리고 최후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흘러가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역사와 뱀의 후손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보면 뱀의 후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의 영적 투쟁사,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뭐지요?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왜요? 어떤 누구도 뱀의 후손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할 것이다. 왜? 사단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단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역.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한 번 읽을 땐 몰라요. 두 번 묵상하고 세 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개의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리라, 되리라, 추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하리라. 아브라함의 인격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다른데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떤 사역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을 통해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가 창조돼요. 자, 3장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불순종합니다.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세상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세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온 겁니다. 죄가 왕론한 겁니다. 사망이 왕론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도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대가가 있어요.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법을 많이 두는 게 있어요.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망이 오니까 하나님은 제사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갖고 와라. 짐승도 아무거나 갖고 오지 말고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갖고 와라. 이것이 소, 양, 염소입니다. 죄를 지면 내 대신 죽어야 될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건 아, 내가 진 것이 죄였구나 알 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 후에 내가 갖고 온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합니다. 안수란 말이 전가하다, 넘어가다 뜻이거든요.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물려받은 이 짐승은 제사장이 가차없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와 그 태워진 짐승의 향기를 보시고 죄가 사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들,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 이 죄진 사람은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가는 짐승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저렇게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였구나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있는 죄는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한 겁니다. 그것도 7월 10일 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죄를 다 속하는 날이에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백성이 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진 죄, 알든 모르든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보시고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때도 한 제물이 필요해요. 자,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어떤 면에서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0세가 됐을 때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대물림 됩니다. 사가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풉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때 온 세상의 죄, 즉 창세기 3장 1호부터 시작된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할까지의 이 세상의 온갖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뭐랍니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온 세상은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불순종한 그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뒤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 범위는 온 세상의 죄.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의 재림하기까지의 세상 죄.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왜? 온 세상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입니다. 과거의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미래의 죄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지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이제 혈육의 관계예요. 영적 혈육 관계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죄 안 짓습니까? 아니, 자녀가 삐뚤어지 갈 수 있죠. 그게 끊어집니까? 아니, 자녀가 아무리 여러분들 큰 죄를 져도 부모가 어떻게 관계를 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 부모 마음은 넓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수용이 없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어떤 죄를 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다 싸매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 부위 아닙니까? 그 머리를 짓밟혀 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사탄이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비참한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누가 사단의 세력을 꺾는다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을 통해 사단을 정복할 것인가? 자, 여자의 후손이란 뭐지요?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어 짓밟고 승리한다는 겁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쥐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인간처럼 성육신에서 인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십자가는 수치요 조롱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했던 첫 고백이거든요. 자, 발꿈치라는 건 여러분들 신체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부위거든요. 뱀은 다른 말하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지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공격으로 해를 받을 것이다. 그 해가 뭡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그 머리가 으깨어질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 그는 영원한 무정행, 완전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에 대한 선고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에요. 성경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역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로 지금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에 대한 형벌이 이제 주어졌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자에 대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인데, 자,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첫 번째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여자의 잉태와 해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고통과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 분명히 했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은 아담과 여자가 출산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번창할 것이고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럼 아담과 여자를 통해 출산의 축복을 주시는데, 출산할 때 원래 인간은 여자는 고통이 없었어요. 수고롭게 애를 낳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통증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던 거야. 애를 낳는 것이 원래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 후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동반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출산할 때 고통이 오고 수고가 오는 것은 형벌이에요. 원래 인간은 출산할 때 형벌이 없었어요. 그 형벌은 수고가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과 수고가 동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생명 걸고 낳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고무신을 거꾸로 하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섯 명이 애를 낳으면 한 명은 여자들이 죽는다. 그 정도로 많은 여자들이 애를 낳다 죽었거든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특히 여자에게 온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왔구나. 첫 번째 여자에게 온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원래 아담과 여자는요, 피차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여자를 창조할 때 남편의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를 얘기합니다. 머리뼈를 하지 않고 발목뼈를 하지 않고 갈비뼈로 했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의 위치는 상하 관계, 복종의 관계라 상호 어떻게 합니까? 평등한 관계로 창조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게 동등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온 저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위계 질서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위여 여자가 아래라는 이 복종의 관계, 상하 수직의 관계로 여자를 보기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 기독교 국가는요, 그렇지 않지만 모든 종교의 여자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낮은 단계에 속해요. 그 얼마나 여자들이 고통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라는 개념 속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소외되고 낮은 위치의 부류였거든요. 여러분, 회교권이나 가난한 국가는요, 딸을 그냥 팝니다. 12살, 13살 아이를 소 한 마리에, 염소 한 마리에 팔아버릴 정도로 여자 아이들은 굉장히 낮은 등급의 위치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거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을 모르면 바로 저주 아래 가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남편과 여자가 수직적 관계입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재창조의 모습이거든요. 재창조된 겁니다. 가정도 어떻게 해요? 재창조된 겁니다. 원래 아담과 여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가정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위계의 질서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복종의 관계로 있고 거기서 고통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가정들, 특별히 복음이 없는 결혼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볼 때 낮게 보거든. 이게 나중에 죄의 열매로 결과로 오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를 이렇게 보거든. 그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딸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있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아담에게 온 저주가 임합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동시에 오는 것이 뭐지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는 인류의 첫 대표자이기 때문에 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이 탄식하며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여야 이 말은 뭐죠?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하면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자,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곳이 이 땅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후에 이 땅은 씨 맺는 채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씨 가진 열매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채소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야 돼. 다른 말하면 경작해야 돼요. 경작해야만 겨우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뽑아서 거기서 씨앗을 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겨우 뭡니까?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밭의 채소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에 정말 수고해야 밭의 채소를 얻는데 그 수고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여기 얼굴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면 히브리 용어로 하면 코와 콧구멍. 다른 말 하면 소와 나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일하면서 그 일할 때 콧김에 어떻게 합니까? 내뽑는 장면 있잖아요. 막 헉헉거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그 표현은 소나 나귀든 가축이 고되게 일할 때 코에서 콧김을 내뽑는 장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서 인간이 이렇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노동의 삶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단어인데 자연사. 성경에 처음으로 자연사라는 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무트라는 단어는 원래 창세기 2장 17절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죽는다가 무트거든요. 정말 그 메시지대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거예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자연사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유일하게. 그 아담의 생명조차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담 모든 후손들에게 오는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문제, 자, 뱀에게 온 문제, 사단을 향한 선포, 여자에게 온 문제, 형벌, 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원래는 여자였거든요. 여자라 불렀는데 처음으로 아담이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하와를 저기 여자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이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담의 관점에서 첫 번째 여자를 봤을 때 나온 고백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사단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를 속이게 하고 나를 이간질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으깨어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담이 들은 겁니다. 원시보험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추방할 처지에 있는 겁니다. 곧 에덴동 추방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 아내 이름을 하와 짓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우리는 추방당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서 불신앙해서 에덴 농산에서 추방할 지금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이름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오실 그분 때문에 이 땅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아담이 믿은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지금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의 인격, 너희의 수준 관계없이 내가 할 것이다.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이 단어가 이해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이해된 거예요. 내 아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출생케 할 것이다. 그래 내 아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옷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복음이라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대속이 나온 겁니다. 여기 속자는 대속, 갚을 속을 의미하거든요. 갚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죄를 갚아줄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가축이 죽어가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벌거벗은 것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냐 부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죄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숨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뭡니까? 벌거벗은 추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축이 죽어서 얻은 것이 뭡니까? 가죽 옷이잖아. 이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 수치를 덮어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발견되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있으면 말라서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영원히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가죽옷은 장차 옷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는 가려주심의 은혜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가리개는 아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가리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입혀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와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담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아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 내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어준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그리고 여자의 족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자, 첫사람 아담. 아담, 여러분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굉장한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번성의 축복은 동일하게 줬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육의 축복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담이 한 명, 두 명 난 게 아니거든요. 자식을 굉장히 많지만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이 누구냐? 그 930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셋이에요. 셋. 셋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 야곱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9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셋입니다. 셋. 셋도 90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 많은 자녀 중에 에노스. 에노스도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았거든요.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슬라, 라멕, 노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면요. 9대손 라멕까지 산 거예요. 이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대손까지 수많은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 고손자들을 향해서 아담이 무슨 말을 했겠냐고요. 본인이 에덴 동산에 실제 있었던 존재로 에덴 동산을 얘기할 겁니다. 그곳에서의 귀한 삶을 후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신이 타락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한을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약속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또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비밀을 언약적 한을 가지고 아담이 구대손 라멕까지 930년 향수하면서 강조했을 거예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왜? 본인은 에덴 동산의 실제 인물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유일하게 체험한 실제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를 나게 하고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930년 동안 살면서 대강대강 얘기했겠냐고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보장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을 여러분 평소에 간직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분을 사모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했을 거예요. 이게 부모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930년을 향수하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그것이 내 아내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을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은 사단에 속았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짓밟고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다. 너희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거를 대강했겠냐고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 추방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의 교만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람이 산산이 쪼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아느라. 자,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지요? 인간 산물, 즉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양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만약 범죄한 인간이 다시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먹는 날에 정령 줄이라. 그런데 그것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 범죄한 인간이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영원히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겁니다. 어떻게 지킨 거죠? 그룹들과, 그룹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키게 했는데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두루 도는 불 같은 칼, 두루 도는 불칼이야. 두루 돈다는 건 뭡니까? 칼이 어떻게 하면 회전이 되는 칼이야. 근데 그 칼에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천사에 알아 그룹들, 천군 천사들의 생명나무에 둘러 있는데 그들의 손에 뭐예요? 화염검이라고 뭐냐면 불 같은 활이 회전이 하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 철저히 봉쇄된 겁니다. 인간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학자들은 타락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내가 하리라는 은혜의 장이에요. 너희들은 죄를 졌지만, 사망이 왔지만, 멸망이 왔지만, 저주가 왔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가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 만나게 하겠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방법은 뭐냐?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릴 것이다.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몸이 부서지고 죽어서 그리고 부활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 아내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하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아내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이다. 여자에서 하와로 본 거예요. 여자로 불렀는데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바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의 타락장이고 창세기 3장에 죄가 왔고 창세기 3장에 저주와 재앙이 왔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말하면 12가지 문제가 왔지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희망을 줬는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음란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타락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제시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는 타락하고 육체는 부패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한 주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분명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